할렐루야. 고등학교 1학년 때 4.19를 맞이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에 총탄을 우리 친구가 맞고 죽었고요. 전매청 앞에서 부상을 당한 저희 고등학교 저희 같은 반 친구도 있었습니다. 오늘 69돌을 맞이하는 현충일, 나라의 역사를 알고 대한민국의 흥분에 불같고 늦은 가슴앓이 하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자유통일당의 모든 국민 천만 가족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가슴을 아시고 저희의 당시 임신만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나의 아들 딸들 나의 자유민주주의 이 부정선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저렇게 피웃대당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과연 정치에 성공했노라라는 그대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사실만 해요. 괜찮아요. 그땐 밥 먹기 힘들었고 고등학교 학생들 도시락 싸가는 친구가 몇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부정 부패 그야말로 바로 정치가 잘못되는 것에 몸부림을 쳤던 청년들, 몸부림을 쳤던 대학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오늘 뭐 다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우리 자유의 애국 시민들 만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만세!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불씨를 비추게 하신 우리 정광호 목사님 만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들으세요. 저 마음 잊지 말고 이 광화문 내국 시민들의 외칠 만세 소리를 들으시고 결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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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